서북미 해병 전우회가 함석동 회원을 신임 회장에 김상락 회원을 총무로 선출했습니다. 지난 8일 토요일 타쿠마 대원각에서 모인 회원들은 고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향후 서북미 해병 전우회가 할 일을 논의했습니다.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진해 덕산 비행장에서 380명의 소수 병력으로 창설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신으로 6.25 전쟁과 베트남 전에서 큰 활동을 했습니다. 서북미 해병 전우회는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동포 사회 안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.